올해 5월 달에 무릎이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었던데. 뭐 이상한 것 같은데? 제 허벅지 안에 바늘이 있습니다. 어디 쪽 다리죠? 여기 허벅지 뒤쪽이요. 이쪽 있죠? 이게 근육 안쪽에 박혀 있어가지고 아마 안 느껴지실 거예요. 아, 있다면서요? 아, 분명히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여기가 허벅지 뒤쪽인데 여기 구멍이 있고 뾰족하고요. 바늘에 찔렸던 기억이 없어요? 네, 아예 없어요. 어디가 갑자기 딱 뜸했다? 아우, 전혀 없죠. 그때는 이제 집에 바늘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벽지에도 이렇게 꼽아놓고 또 이렇게 그냥 써버리고 그때 들어가지 않았나. 위치가 딱 의자에 앉으면서 허벅지에 바늘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? 누르면서 이렇게 일어서면서 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뭐 의자에서도 좀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? 바로 바깥쪽 근육하고 혈관 사이에 있어요. 조금 더 깊게 바늘이 들어갔으면 이제 혈관이라는 이런 데 손상을 줬겠죠. 우연히 이제 발견이 돼서 운이 좋은 거죠. 그거 다 뽑은 거거든요? 이게 보시면 한 가지 바늘이에요, 바늘. 이렇게 여기가 바늘, 이렇게 여기가 끝 4cm 정도 되는 거. 오래됐으니까 사가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부식이 된 거죠. 동준 씨, 아, 후련하기도 하고 이렇게 까맣게 될 때까지 있었던 게 이상하기도 하고. 이 손에 금속이 있어요. 어? 뭐가 있죠? 이게 제 손 엑스레이 사진이거든요. 여기 보시면 뭔가가 있죠. 여기 보시면 실을 넣는 구멍 보이시죠? 여기 보시면 이것도 바늘이에요.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. 혹시 바늘을 보관을 어떻게 하셨는지? 바늘을 바늘꽂이에 넣고 쓰다가 어쨌든 벽에다 넣어서 이렇게 꼽아놨었거든요, 옛날에. 좀 이동한 것 같아요.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죠. 2년 사이에 손을 움직이다 보면 굴곡근에 그 힘줄을 따라서 조금씩 이제 이동을 했겠죠.
하나도 나왔습니다. 녹슬었죠, 이제 속에서. 이게 그 바늘인가요? 예예. 예. 지금 총 다섯 개 조각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쭉 이어보니까 대략 한 3cm 정도 되는 바늘이고, 주위에 이제 신경이나 혈관들이 조금 붙어 있긴 했는데요. 이제 조심스럽게 방리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 있습니다. 이게 녹슬어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. 제가 고의 싸서 버리겠습니다.